알고 보니까 14년 차 배우십니다.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. 그동안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 좀. 단편 영화부터 하면서 네.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요. 네. 웹드라마로 이렇게 얼굴을 알리고 이제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이랑 신입사원 구혜령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저 옷소매 붉은 끝돌. 잠깐만요. 끝나서 이제 아니. 늦었어? 형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. 강훈 씨도 오늘 예능 첫 출연이시죠? 예, 네, 저도 예능 첫 출연이에요. 진짜. 어떠한 예능에도 나간 적이 없어요? 제가 뭐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좀 알아야지 이제 알아보고 야. 그럴 텐데 네. 저는 나가면 못 알아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. 가리가 되게 오늘 그러면 진짜 예능 아주 생초짜가 세 명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날것 그대로. 아, 마찬가지죠. 그죠? 네. 그러니까. 그럼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은 있으세요? 저요? 네. 요새는 원래 런닝맨이었는데 네. 요새는 제가 꼬꼬무? 아 이거 말해도 돼요? 근데 SBS 맞아 저희 얘기 많이 했어요. 아 진짜? 꼬꼬무에서 듣고 싶어요. 꼬꼬무에서 듣고 싶어요. 네, MBC 건 없어요? MBC 원래 라디오스타였어요. 라디오스타. 원래 저는 진짜 옛날부터 초창기 때부터 엄청 이렇게 다 챙기네. 프라이데이